자, 부산 KT와 울산 모비스의 이제 중등부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직전 경기 정말 멋진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부산 KT 소리꿈 백지환, 이준영, 권민재, 이정원, 김윤석, 빈순홍, 양우태, 이재용, 최혜준, 김유빈, 권희조, 이상엽, 이준혁, 박은민, 김건우, 김태형, 천상현, 진영빈, 정현우, 엄태현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현대모비스 손찬영, 김민섭, 이창우, 양준우, 손영준, 이서윤, 김동아, 이지법, 이준혁, 이정혁, 박민준, 정승옥, 박준식, 안준영, 차민홍, 권민엽, 정성규, 서세환 선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생을 네. 좀 하셨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는데 네. 이제 중등부 경기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네. 아, 네. 저희가 물개 박수를 열심히 쳤었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리고 저희가 예. 저는 더 열심히 친 이유가 저희를 보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를 본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쪽을 보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춤 동작도 조금 따라해 보면서 저기 춤추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좀 풀어주고자 제가 노력을 한 모습이죠. 그 이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등부 경기 사실 주말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렇죠 선수들의 경기인데 이제는 뭐 합코트 바이올레이션 그리고 샤클락도 24초로 제한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외곽 슛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농구 그리고 양궁 농구까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슛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외곽에서 활발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겠고 네. 이제 성인 농구와 정말 비슷한 경기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모비스가 KT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네. 자, 마지막 형들이 그 복수를 해줄지 그렇죠. KT 선수들이 과연 복수를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중등부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김동아죠. 두 명 사이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 올려놓습니다. 김동아. 아, 저는 저렇게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네. 고개를 흔들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상체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니까 수비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빠른 패스 다시 외곽으로 돌립니다. 백지환. 자, 백지환 석점 올라갔습니다. 인앤아웃. 아우! 리바운드. 리바운드 KT. 자, 다시 외곽. 자, 이번에 2점 슛. 자, 립 맞고 나왔는데요. 모비스가 가져왔습니다. 아, 역시 KT는 외곽에서 슛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네. 아, 지금도 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공이 들어갔다 나왔죠. 자, 스탑 점퍼 립 맞고 나왔고요. 자, 가장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백지환 에어볼. 자, 이정혁의 짧은 패스. 역시 중등부 경기답게 경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정혁 선수의 유니폼이 유독 조금 더 빨간 것 같죠? 그러네요. 제가 직전 이제 오리온 유니폼이었나요? 네. 네, 그때도 조금 색이 바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즌별로 유니폼이 바뀐다고 해요. 어우, 이준혁 선수 네. 네, 새로운 유니폼을 산 것 같죠? 자, 그리고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기회를 맞았습니다. 상당히 두 팀 모두 적극적인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준혁 1구 불발. 아무래도 중등부 경기는 경기 템포는 빠릅니다만 점수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초반에 일단은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라인 크로스. 자, KT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한 번에 오우! 아하, 경기 초반에 실책이 조금은 나오는데요. 네, 정말 아쉬운 장면. 백지환 선수가 이정원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자, 조금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페이크 동작 이후에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짜이토 투샷. 지금은 손영준의 스크린을 받아서 왼쪽을 잘 뚫어냈죠. 네,
자, 이번에도 김동아 선수가 조금 기회를 만들어냈고요. 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1구 깔끔합니다. 아, 지금 네. 라인을 넘어왔다. 저희가 자유투 내기를 할 때에도 네.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라인을 오, 잘 네. 지켜야죠. 자, 넘어졌는데 휘슬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밀고 올라갔네. 블락샷. 외곽 연결하는 거죠. 자, 백지환이 끌어냈어요. 직접. 백지환 먼저 놓습니다. 백지환의 투 포인트. 네, KT에서 정말 시원한 공격 패턴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자, KT 선수들이 조금 공격 과정 자체를 좀 천천히 했었는데 네. 자, 이번에 중등부 경기에서는 빠른 속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멈춰놓고요. 던집니다. 손영준 불발 리바운드 KT. 또 이곳은 KT의 홈구장이거든요. 네. KT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체적인 공격 리딩은 백지환 선수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네. 자, 공을 건드렸는데 모비스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준혁 크로스오버 이후에 스텝 밟으면서 어렵게 올라갔습니다만 자, KT가 다시 가져왔고요. 이재용 어하! 아, 네. 마지막 드리블이 살짝 길었어요. 네,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 네. 점프력 굉장하네요. 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백지환. 안영진 캐스터는 저 정도의 점프력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뭐 구두로는 조금 불가능한데요. 네. 네. 저에게 이제 딱 맞는 신발과 유니폼 딱 있으면 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까? 아하! 오펜스 파울! 아, 양팀에서 계속해서 실책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러한 실책을 줄여야 되는 양팀의 모습입니다. 자, 두 팀 모두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조금 반복적인 턴오버가 나오면서 네. 자, 점수가 현재 2-2. 그렇죠. 중두부 경기는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자, 외곽 직접 들어갑니다. 어렵게 올라가 봤는데요. 다시 외곽으로 빼줍니다. 우중간 던졌습니다. 석점 불발. 아, 오늘 KT의 외곽 슛이 방향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하지만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민섭 다시 외곽 연결. 김동아 페이크 동작 이후에 탑으로 연결. 김민섭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KT의 공격. 자, 정말 들어갈 듯 하면서도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흐름을 타게 된다면 농구는 또 흐름의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백지환. 자, 리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모비스. 오버헤드 패스 연결됐고요. 김동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태영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김동아의 드리블이 있었고 하지만 메이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김동아. 자, 다시 한번 개인 돌파를 조금 시도를 했어요. 김동아 선수가 오른손잡이인 것 같은데 왼쪽으로 드리블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선수들이 왼손으로 드리블하는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네요. 네. 자, 백지환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또 심판의 판정에 박수를 한번 쳐주는 네. 그런 모습이었네요.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우중간 짧았어요. 그리고 중등부에서 KT의 양궁농구가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외곽에서의 슛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KT. 네. 김윤석과 백지환이 주도적으로 석점을 던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스텝을 밟으면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네, 김동화 선수가 본인이 더 아쉬워했어요. 네. 본인이 한번 보여줘야죠. 자, 이번에도 밀고 들어가요. 어렵게 아하! 엔드 원! 아, 본인이 아쉬워했던 모습을 판으로 바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양팀에서 득점이 나왔네요. 뭔가 공격 상황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지금도 어쩌다 보니까 골밑까지 예.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요. 네. 아 지금도 드리블이 아 유리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네. 아하 턴오번 빨라요. 이준혁이죠. 자 이준혁의 투 포인트. 네 역시 농구는 흐름입니다. 모비스가 득점 연속 득점 가져가고 있죠. 네 현재 넉 점 차. KT도 외곽이 한번 터져줘야 될 텐데요. 어허! 이재용의 미들슛.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네. 어, 이재용 선수의 손끝이 좀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열이 된 거죠. 자 페이크 동작 스크린 이용하면서 뒤쪽으로 다시 뺐습니다. 샷클락 2초예요. 이준혁 덥샷. 자 아무래도 샷클락이 조금 쫓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지환. KT는 팀 색깔이 확고해요. 빠르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백지환 핸드오프 그렇죠. 이후에 왼쪽으로 빼줍니다. 반 패스. 모든 선수들이 공을 한 번씩 만졌습니다. 자 라인 안쪽인데요. 샷클락 붙었어요. 1초. 블락샷. 자 블락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비스의 공격 빨라요. 네, 빠르게 김동아. 나가겠죠. 김동아 아하 이번에는 자유투 투샷. 자 이 장면 보시죠. 라인 안쪽 들어온 이후에 미들슛. 그렇죠. 스크린을 잘 받아서 미들슛을 성공을 시켰죠. 네. 오, 네 신경전이 있네요. 신경전 이후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리베 맞고 나왔습니다. 김동아. 아, 김동아 선수는 표정이 다 보여요. 본인의 감정을 경기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자 이번에도 불발됐고요. 네. 자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공의 위치를 놓치면서 자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고 말았던 KT.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선수를 교체하고 있는 모비스. 자, 정말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학년 선수들과는 다르게 이제 선수들의 압박도 치열하고 골밑에서의 다툼도 치열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아웃된 김동환 선수 벤치에서 뭔가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어요. 네. 또 다음에 투입되고 나서의 플레이를 위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겠죠. 네, 백지환의 패스 1회 플레이 받았고요. 자 리바운드 모비스 한 번에 앞으로 찔러줬습니다. 김민섭 자신감 있게 올라가야죠. 스탑 점퍼 깔끔합니다. 김민섭. 자 빠른 속공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모비스. 김윤석의 패스. 자 왼쪽 좁은 공간 더블팀. 자 패스로 빠져나왔고요. 외곽 백지원 던지겠죠. 짧은데요. 에어볼 살려냈습니다. 아하 라인 크로스. 자, 이 장면에서 당연히 레이업일 줄 알았는데 네. 자 수비를 끊어냈던 장면이었고요. 저 정도 위치에서는 중등부 선수들에게 쉬운 샷이죠. 다시 한번 외곽 던졌습니다. 림 맞고 나옵니다. 아 좀처럼 백지환의 석점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외곽 슛을 상당히 전반전에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자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아 지금도 오픈 찬스였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김민섭이죠. 김민섭 이번에는 얹어놓지 못했지만 잘 투를 가져왔습니다. 자 잘 투 투샷. 아 그리고 현재 백지환 선수가 개인 파울이 3개예요. 네. 이제 후반전에 좀 더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우 네.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벤치에서 곧바로 이제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네. 자 김민섭 2구. 2구 불발 리바운드 싸움 모비스 가져왔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아하 인앤아웃. 자 돌아서면서 김민섭 던졌어요.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중등부 석점이 아직까지 안 나왔죠. 네 한번 시원하게 나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지환 또 그렇게 된다면 흐름이 완전히 그 팀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자 빙글 돌았는데 뺏기고 말았던 김태형. 모비스는 김민섭의 스피드를 활용하고 있는 공격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탑으로 연결 이준혁 직접 해결합니다. 자 뭔가 지금 김윤석 선수도 조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개인 플레이에 의존을 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선수들끼리 좀 더 볼을 돌리고 팀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네. 자 패스 외곽 빠르게 던집니다. 아 급해요. 네. 너무 급하게 던졌기 때문에 조금 에어볼 아쉬운 외곽 슛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신경전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아무래도 중등부로 올라갈수록 이제 또 사춘기도 오지 않습니까? 선수들끼리 자존심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외곽 멀었어요. 자 아웃되면서 KT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정혁 선수가 많이 지쳤어요. 네. 또 전반에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겠죠. 자 던져야 돼요. 이재웅. 이중의 외곽 불발. 자 이렇게 결국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네. 자, 아쉽게 외곽 슛은 많았지만 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는 외곽 슛보다는 골밑을 통해서 차근차근 득점을 만들어냈고 KT는 외곽 슛을 통해서 그리고 석점 슛을 통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만 정확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점수를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KBL 소년 주말리그 중등부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네, 김동아죠. 수평사이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김동아. 저는 저렇게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네. 2020 KBL 소년 주말리그 중등부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김동아죠. 수명사이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김동아. 저는 그렇게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네. 꽤 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밀고 올라갔네요. 블락샷. 외곽 연결하는 과정에서 백지환이 끌어냈어요. 백지환. 백지환 얹어놓습니다. 백지환의 투 포인트. 네, KT에서 끌어 드리블하는 연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것처럼 보이네요. 네. 백지환 선수가 더 아쉬워했어요. 네. 그냥 한번 보여줘야죠. 자 이번에도 밀고 들어가요. 어렵게 앤드원. 본인이 아쉬워했던 모습을 판으로 바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양팀에서 득점이 나왔네요. 뭔가 공격 상황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지금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예. 왔어요. 어쩌다 네, 백지환의 패스 다시 이어받았고요. 리버드 모비스 한 번에 앞으로 찔러줬는데 자 양팀의 후반전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 역시나 많은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뜨거운 신경전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KT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외곽 슛이 후반전에는 많이 터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예열이 됐었을지 후반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백지환 스탑 점퍼. 자 파울 선언됐어요. 자 자유투 투샷을 가져오는 백지환. KT가 백지환을 통해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백지환이 조금 아쉬워요. 자 백지환 선수가 우선 리딩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개인 파울 3개 이거는 조금 타격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후반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유투 투샷. 이번에는 김윤석. 이렇게 자유투를 통해서 꾸준히 점수를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차입니다. 자 이거 깔끔합니다. 자 아직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점수차가 많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 2구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모비스의 공격.
자 패스 이후에 아 지금 아, 공간이 네 순간적으로 공간이 비었어요. 자 KT 선수들의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선수를 마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을 막지 못했죠. 자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모비스. 백지환의 패스 백 동작 이후에 다시 외곽 김윤석. 김윤석 오우 더블 크러치 에어볼. 네. 어려운 자세에서의 슈팅 시도였어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순간적으로 수비가 네 완전히 놓치고 말았죠. 네 지금은 선수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뒤로 돌아오는 선수를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박준석 이정혁 안쪽에서 마지막 패스가 자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우측 공간 블락샷 백지환. 네 백지환이 파울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붙어봤습니다. 네 자 블락샷 하는 그 소리가 중계석까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네 저렇게 당하게 되면 조금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이제 블락슛을 성공한 선수는 분위기를 타겠죠. 과연 공격에서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외곽 자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아쉬운 턴오버 백지환 선수가 다독여주네요. 네 이제 선수의 마음은 동료 선수들이 잘할 겁니다. 네 자 교체를 진행하는 KT 이정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모비스의 공격 이준혁 스핀 무브 페이드 어웨이 불발됐습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KT가 빠른 공격 김윤석. 네 김윤석 해봐야죠. 김윤석 자선 스핀 무브까지는 상당히 매끄러웠는데 그렇죠 자, 골대를 슛이, 찾지 못했죠. 네 슛이 조금 아쉬웠어요. 백지환 백지환 아 조금 무리한 동작 그렇죠. 박준식 박준식의 마운드 패스 상당히 날카로운 패스였는데요. 네. 자 그리고 후반전에는 KT의 외곽 슛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략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전반전에 워낙 터지지 않던 외곽 슛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마자 네, 터뜨리네요. 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정원 이런 게 굉장히 민망한 순간이죠.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 석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바로 던졌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KT가 외곽 슛이 성공을 했다는 것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외곽 슛 성공시켰기 때문에 고무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모비스의 실수가 나왔고 이정원이 다시 이어봤습니다. 이정원 아하! 자, 리 맞고 나왔는데 이정원이 다시 가져왔어요. 김윤석 던집니다. 자, 불발됐고 자 모비스의 공격 아 지금도 이정원 선수가 스핀 무브를 통해서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저공이 들어가지 않네요. 자 두 팀 모두 성공률이 조금 저조한 편인데 네 자 베이스라인 공략했습니다. 골밑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드 가져온 이후에 KT의 공격 네 KT와는 한번 빠르게 나가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코너에서 직접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좌중간 리바운드 싸움 자 공격 리바운드는 따냈었는데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스핀 무브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아 그리고 석점 장면이었죠. 오호 마치 처음 본 듯한 리액션을 네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집중을 안 한 게 아니라 네. 워낙 또 세레머니를 선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석점슛 장면에서 그렇죠. 워낙 평온하게 지나가서 저도 평온하게 한번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자 백지환 자 손끝에 조금 걸렸던 것 같죠? 네 백지환 급해요. 자 빠르게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김동아 벤치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김동아 선수인데 그렇죠. 과연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이준혁 높게 뜬 공 양우태가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네, 한번 가봐야죠.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제트 투샷. 지금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KT도 이러한 빠른 공격을 섞어줄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네. 계속 지공 상황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KT거든요. 자, 전 경기에서는 이제 뭐 40점대 그리고 50점대까지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네. 자, 중등부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후반전도 절반이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조직적인 플레이 내에서는 득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메이드를 짓지 못했던 KT 결국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뒤쪽에서 출발합니다. 김동아. 조금은 드리블을 설렁설렁 한다고 할까요? 뭔가 이제 힘을 빼고 하는 네. 거죠? 하지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뒤쪽 연결 이후에 손영준 돌아섰습니다. 골 밑 불발 수비 리바운드 KT 양우태죠. 자, 선수들을 찾으면서 다시 외곽 연결 이후에 바운 패스 더블팀 그리고 힘으로 밀고 올라갔는데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네,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외곽 슛. 자, 짧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라인 크로스. 아, 선수들이 골 밑에서 지금도 3명의 선수가 한 선수를 마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비어요. 네. 하지만 선수들의 시야가 좁다 보니까 패스 연결이 안 되고 이제 마크를 달고 슛을 가져가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김동아 빙글 돌아서면서 던졌는데 불발됐어요. 자, 두 팀 모두 정말 성공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네. 백지환 양우태. 자, 두 명 사이 다시 외곽 연결해줬습니다. 지금도 백지환이 비었거든요. 네, 양우태 해결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해결해줬네요. 자, 양우태의 2포인트 점수는 넉점차.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네, 어느새 KT가 많이 따라갔거든요. 자, 김동아가 이번에는 두 점을 올렸습니다. 네, 김동아가 왼손으로 잘 올려놨네요. 네. 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김동아. 양호태 오른쪽에 이정환 그리고 백지환 앞에는 김동아가 맡고 있습니다. 자, 왼쪽 연결 이후에 자, 캐치가 조금 불안했어요. 그렇죠. 패스부터 정확히 해야 되겠죠. 백지환 플로터 불발 공격 리바드 가져왔습니다. 네, 백지환도 플로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시도를 해야 돼요. 자, 이정환 다시 외곽 연결 이후에 정면에서 올렸습니다. 오! 아웃되지 않았어요. 골밑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도 KT의 집념으로 득점을 한번 만들 뻔했는데 네. 아쉽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자, 우선 양우태 선수가 해결해줬던 장면이었고요. 자, 어려운 득점까지 김동아. 자, 엄태현 선수가 조금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장면 살려냈죠. 네. 엄태현 선수가 자, 여기서 실패한 이후에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렇죠. 드리블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올라가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김동아 에어볼. 네, 김동아 선수는 왼손의 정확성이 더 높아 보여요. 자, 외곽 백지환. 네, 백지환 오늘 미들 점퍼를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 개인 파울 3개 이후부터는 자, 파울을 하지 않고 있는 백지환이고요. 네. 자, 김동하가 가져왔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2분 30초. 네, 김동하 또 힘을 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김동하 선수는 우선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뿐만 아니라 네. 표정도 급하지 않아 보여요. 자, 2점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정원의 리바운드 그리고 양우태. KT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공격 시간을 다 사용하는 공격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자, 양우태 백지환 외곽 슛 림 맞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 자이투 쓰리샷.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지금 경기장 바깥에서
말이 있었는데 3점은 안 된다. 네. 아, 하니까 던졌죠. 네. 말을 하자마자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좋은 플레이예요. 자유투 3개를 얻어냈죠. 자, 손영준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 이 장면이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 3샷을 가져왔는데 1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오늘 백지환 선수가 정말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딩과 그리고 전반전에 상당히 많은 외곽 슛을 가져갔었는데 네, 2구도 안 들어갔어요. 2구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자, 스스로도 조금 답답할 겁니다. 네. 네. 3구째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네, 자유투 3개를 모두 실패했고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엄태현이 투샷을 또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백지환 선수가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 경기도 남아있고 마지막까지 본인의 감각을 조금은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양호태 선수가 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35초인데 KT 입장에서는 자유투는 모두 성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3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을 시켰더라면 3점 차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5점 차. 자, 엄태현 1구 성공. 2구째 좀 짧았어요. 자, 바이올레이션 선언됐습니다. 자, 공격권은 아, 모비스에게. KT가 정말 아쉬운데요. 오늘 경기 초반에 들어갔다 나오는 슛도 많았고 네. 외곽이 좀처럼 터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점수차가 이어지고 있죠. 자, 핸드오프 김동하. 자, 지금 모비스는 공격 시간을 최대한 모두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김동하. 김동하가 얹어놓습니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득점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KT가 현실적으로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직접 파고 들어갔어요. 던졌는데요. 자, 본인이 직접 다시 가져왔습니다. 양우태 뱅크샷 실패. 어허! 발에 맞고 흘렀는데 자, 행운이 조금 따랐습니다. 네. 이정원. 이정원! 자, 립 맞고 나온 공. 자, 아, 모비스가 가져왔습니다. 양우태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백지환 선수가 순간적으로 오픈 차스를 맞았거든요. 네. 근데 눈빛만 보내고 주지 않았어요. 어, 지금 선수들끼리 또 한 번의 충돌이 있었고요. 네. 자, 리바운드 가져왔던 이정원의 패스는 그대로 코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지쳤죠. 네, 아무래도 KT는 교체 멤버가 모비스보단 적다 보니까 네. 아, 맞네요. 네, 많은데 하지만 주요 선수가 적다 보니까 네. 모비스에게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외곽에서 자, 경기 종료 마지막까지 우선 모비스가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남은 샷클럭 1.2초예요. 네. 던져야죠. 아하. 자,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자, 남은 시간은 20초 안쪽으로 남았는데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백지환이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양우태 실패했습니다. 빙글 돌면서 엄태현. 네, KT는 경기 초반부터 이렇게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봤으면 어땠을까 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우, 몸싸움 치열하죠. 자, 센스 있는 플레이. 네, 지금은 본인이 맞다 보니까 한 번 더 그냥 던져봤어요. 네. 저 정도면 애교죠. 네. 자, 점수가 5점 차. 한 번에 길게 외곽으로 뺐는데 캐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KT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네. 자, 1초 0.6초 남은 상황에서 모비스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KT와 모비스의 경기. 아, 최종 스코어 14-19, 5점 차로 모비스가 이번 경기도 승리했고요. KT 선수들, 중등부 선수들이 아, 복수를 꿈꿨지만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양궁농구 외곽 슛을 많이 시도했던 KT인데 전반전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밀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모비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이어가면서 기분 좋은 10원형 주말리그의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 모비스의 김동환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선수 안녕하세요. 네. 자, 카메라 보면서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오늘 그 수비가 전체적으로 잘 돼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네 좋았어요. 자, 공격 과정에서 아무래도 성공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그 공격을 하면서 1대1을 많이 펼치는데 그때 메이드를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동환 선수가 전반전 초반부터 많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교체 아웃이 된 이후에 감독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나요? 네, 저 그 경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살짝 아파가지고 하더니 좀 실화에 하다가 좀 이따 교체하라 해서 그렇게. 아, 뭔가 경기 플레이 상황과 관련해서 뭐 전술이나 스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아, 그 공격을 할 때 네. 다 시간을 그냥 다 쓰고 하라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동환 선수가 이제 이번에 펼쳐질 유소년 주말리그에서 네.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팀이 네. 일단 그 올라가서 네. 올라가면 좋겠어요. 우승을 바라보는 것. 네. 알겠습니다. 김동환 선수의 활약과 함께 자, 모비스 앞으로도 계속 멋진 성적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비스의 김동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중등부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